학교 가는 길의 백미 쟁반 노래방.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네. 결코 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네. 아 그렇죠. 많이 네. 익숙하니까 네. 그렇죠. 밑에서 맞고. 그 생활에 잘 모르겠어요. 그거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 쟁반이 아프냐, 물대포가 아프냐. 얘가 더 아픕니다. 그래요? 그래요. 보기엔 되게 아파 보이다. 그죠. 어쨌든. 쟁반이 조금 더 아플지는 몰라도 네. 망가지는 그게 훨씬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아프더라도 이 쟁반만 보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네. 자, 아유미는 사실 뭐 노래를 전혀 모르더라도 본인 소절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네. 습득하는 편이에요. 뭐 이수영 씨는 뭐 늘 나오셨을 때마다 잘해주셨고 네. 강병규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기획사 사무실이 음반 기획사 레코드사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강병규 씨 음반들 계획도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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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음악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예 기록 달성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노래를 아는군요. 야, 다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 절은 몰랐지만은 제가 지금 귀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어렵지 않아요. 이 노래 알죠? 예, 알아요. 들어봤죠? 네. 예, 오늘은 찬스 하나 정도. 근데 쓰고 이렇게 자만했던 날 꼭 못했어요. 오늘은 자만해도. 근데 돼요. 오늘은 저도. 그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 단어나 노랫말을 제가 알아요. 지금 들으면서 기억을 해놨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자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병규 씨부터. 자, 몇 번? 4번. 4번. 3번. 2번. 2번. 1번. 1번. 5번. 자, 1, 2, 3, 4, 5. 자, 자리를 바꿔주세요. 우리가 뭐 아유미 첫 번째 소절 전혀 기억 안 나죠? 네. 네. 그럼 또 맞고 시작해야 되나요? 그럼요. 자 아유미 전주를 잘 들으세요. 네. 네. 어차피 맞는 거니까. 빵. 자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그래요. 야, 저는 자신있게 하길래, 뭐야, 뭔가 하나 보다 했더니. 아까 외웠던 게 본인 소절은 뭐였어요? 가까이에서 눈이 와요. 그런 거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가까이에서 눈이 와요? 자, 이제 아는 대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에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서늘한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부는 바람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서늘한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겨울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어, 한여름 아니었어요? 바로 겨울이야? 겨울이 아니죠. 여름이죠.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맺힌 땀을 씻어준대요. 이마에 흐른 땀을? 이마에 맺힌 땀인가? 이마에 흐른 땀을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강가 아니야? 강이 아니고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똑같았어. 그 바람은 좀 그 바람도 그 바람도 어 그 바람도 도가 하나 있더라고. 도가 맞아. 도가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자 동현 씨 어 그 부분이 뭐 겨울 같은데 겨울. 여름 나왔으니까 겨울인가? 겨울에 아 하루 알았는데 가만 있어봐. 응. 오늘 너무 많이 혼자 짐을 질러 그러시지 마시고요.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혼자 알면 뭐예요? 우리가 알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 보내잖아요. 뭐 지금 작곡을 다 하고 지금 다 하고 우리가 알아야지. 사공이 뭐 잠을 자서 겨울에 사공이 여름이니까 이제 겨울이 나오겠죠? 일단은 겨울의 사공이 거기까지만 가봐요 한번. 네. 아유미. 네. 자, 첫 번째 소절을 잘 해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뭔 나라 말이에요? 어우 3개국어를 하네. 자, 두 번째 시도죠. 음악 주세요. 나왔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이 산에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세 번째 시도까지만 하라고 나머지 두 소절을 집중 공략하자고요. 뭐 전곡 다시 듣기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아 왜? 바로 나요? 그럼 누구야? 그럼 내가 또 해? 아 노래 잘하네. 빠져들어갔어 지금. 내가 지금 노래 몰입이 됐다니까. 아, 그런 거. 내가 지금 듣다 보면 어. 오 되게 잘한다. 뭐 이래 가지고. 아 그게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그게 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아니 노래 부르면서 나를 보는데 이 안에 그 눈을 눈이 몰아서 빠져들어. 내가 쑥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눈 몰린 대로 블랙홀 들어가듯이 이렇게 슝. 아니 근데. 어, 그럼 여기까지는 맞았네요. 여기까지 맞아요. 지금 밀자로 맞으니까. 서늘하니 아니라 시원하니 맞았거든요. 어, 그럼요. 사공이 노를 접해가 뭐 이렇게 갈 때 이거 아니에요? 저는 뭐 사공이 자서 바람이 배를 이렇게 알아서 가게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뭐 잠이 들었는데 뭐 저절로. 사공이 노를 접다 잠이 들었어. 그럼 바람이 밀어줘서 보낸다는 거야. 뭐 그런 뜻이었어요. 뜻은 알겠어요. 자, 사공이 노를 접다 잠이 들어도 그 바람이 바람이 알아서. 아, 너무 잘해. 자, 그럼 찬스 쓸까요? 네. 아, 찬스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찬스 쓰라고 했는데. 네. 우리 아유미가, 가장 어리니까, 그 네. 어린 사람의 귀로. 네. 하나를 뽑아주세요. 자, 쫙 피세요. 자리 바꾸긴 하네. 전화 찬스. 짠,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아, 지금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면 전화 찬스 뽑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있다가 뽑으면 참 도움이 되는데, 어,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 이 30초 찬스 뒤에는 상의를 했었지, 우리가. 상의를 했어. 오케이. 너무 많이 하지 마.
왜 기록 세우려고 그러세요? 자. 전화 받아라. 안 받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맞아요? 네. 네. 사귕이 맞아요? 네. 네. 노를 저어 맞아요? 아니요. 노를 졌다 맞아요? 아니요. 노를 질 때. 노를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사공이 잠이 들어. 잠이 들어. 맞아요? 네. 네. 어. 사공이 잠이 노를 저을 때. 아니요. 마지막 물어봐. 저어 갑니다. 저어 갈게요. 아니요. 저어 갈게요. 저어 갈게요. 저어 간다. 저어 갈래. 아니 저어 뭐가 가만히 있어. 저어 간대요. 간대요. 네, 수고하세요. 마지막에 대답을 해줘야죠. 저어 간대요. 저기요. 마지막 저기요. 아니, 감독님. 저어 갈게요가 뭐예요? 그건 말도 안 했었던 건데. 아니요. 아니 우리가 유출을 해보자고요. 사공이 잠이 들어? 아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잠이 들어 맞아요 한 거는 잠이 들어라는 부분이 거기 들어갈지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잠이 들어도 잠이 들어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잠이 들어도 그러니까 사공이 노를 졌다 잠이 들어도 바람이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노를 졌다가 아니잖아. 맞아. 여기를 하나도 못 물어봤네. 네. 아 강명규 씨야 자꾸 옆에서 바람을 그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공이 배 위에서 사공이 배 위에서 잠이 들어도 거기까지만 가요. 저 사공이 어떻게 해서 잠이 들었어? 왜 잠들었는지 사공이 배 위에서 꼭 잠이 든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금 어디서 잠들었나 그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바람이 뭐 네. 알아서 저어간대요, 저어준대요, 뭐 저어간대요. 아유미는 나중에 반복되는 건 똑같지만 네. 하면 돼요. 네. 예. 자. 네 번째 시도인가요? 네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 위에서 잠 배까지 맞았어요. 배 밑에서 공이 배 밑에서 공이 배. 직접. 배 밑에서 잠들면 죽어요. 배 배를 접. 사공이 배를 배를 졌다라고 표현 안 하고 노를 졌다라고 얘기죠. 젓는 건 노를 젓고 배는 졌다라고 표현 안 하죠. 배를 몰다 뭐 배를 운행하다. 배를 띄우다. 우리. 아우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다운될 수 있어요. 그때 찬스를 한번 써줘야 돼요. 찬스 쓰죠. 그러나 여기서 자리 바꾸기 나오면 겉다운. 아 그래도 하나가 남았으니까 뭐. 자, 난 진짜 좀 괜찮은 찬스를 뽑을 자신 있다. 이수영 씨? 자신 없는데요. 아 괜찮아. 자신 없어도. 자 쭉 피세요. 뭐야? 쭉 피세요. 왜요? 저기요. 쭉 피세요. 왜요? 저기요. 지금 없었던 거예요. 자. 자리 바꾸는 거 아니겠지? 안 바꿨거든. 안 봤거든요. 아니 또 봤으면은 예 봐야 돼요. 아직 저기요. 못 봤는데. 전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자신 없을 때는 끝까지 우기세요. 네? 왜 자신 없다고 그래 놓고서 덜렁 그렇게 뽑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자신 없다 끝까지. 아유미 어떻게 하냐고 아유미 연습 다 시켜놨는데 지금 자리 바꾸자마자 곧바로 불러야 돼요 이게 자 아유미 다른 사람 것도 기억 얼추 나죠? 아니요 1번밖에 기억 안 했어요 다섯 번째 틀린 다음에 또 찬스를 쓰자고요 그래가지고 꼭 1번 뽑아야 돼 1번 네. 자 아유미 1번. 과연 1번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1번 1번 3번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무슨 복권 추첨하는 여자 같았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진짜 1번 뽑은 줄 알고. 2번. 2번. 오, 이러신 그대로. 4번. 내가 1번인, 5번. 5번. 제가 1번입니다. 자, 1, 2, 3, 4, 5 다시 자리를 바꿔주세요.
자, 아유미. 네. 솔직히 세 번째 소절 알아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는 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하면 그냥 쟁반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갈게요. 아, 왜냐면 진짜 무의미하잖아요. 그냥 시간만 남겨야겠고. 네. 자, 자, 머리, 자, 아유미 좀 앞으로 오시고. 아, 진짜 모르잖아요, 그쵸? 네.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아니, 그래도. 예? 아니 뭐 무슨 말을 하나 듣기라도 해봐야지. 아, 정말 정말 정말로 그러시네요. 아니 연습을 해요 언니. 자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여름에 나무꾼이 여름에 날 때 나무를 할 때 나무꾼이 나무를 나무꾼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찬스가 한 번 남은 거네요? 네. 아 오늘 잘하면 실패할지도 모르겠네. 진짜 이 두 소절 때문에 전화 찬스랑 자리 바꾸기를 뽑아서 나머지는 다 좋은데 이승 씨 혹시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라도 정말 자신 없을 때는 끝까지 안 한다고 예 그럴 바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시키셨잖아요 아니 근데 설마 자리 바꾸기를 뽑을 줄 몰랐죠 자 강병기 씨 또 유일한 남자 게스트니까 전곡 다시 듣기 갑니다 그런 게 안 돼. 다시 해주세요. 이승 씨가 이승 씨가 선택을 부정했어요. 자, 아무거나 뽑으세요. 자, 쭉 피세요. 뭐야. 한 사람만 정답만 한 사람 가르쳐주기. 이것까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은 402 배는 잠이 들어까지도 알잖아요. 잠이 들어. 그래요. 그럼 여기 걸 듣죠. 예. 마지막 소절. 반복되기 바로 전 소절을 듣겠습니다. 맞아야죠, 누가. 아, 맞아야지. 맞아야지. 자, 강병규 씨랑 저랑 네. 남자니까 남자끼리 남자 대 남자로서 하면. 아니, 신동엽 씨 의견을 따를게요. 그래요. 다 같이요? 아니, 제 의견 무조건 따를 거죠? 예. 이수영 씨랑 둘이 가야 되고. 왜 그래, 도대체. 매일. 자, 아니 진짜 강병기 씨랑 저랑 단둘이에요. 네. 뭐 내랑을. 자, 그냥 하세요, 거예요? 그냥. 우리 세 번 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먹으로 딱딱 세 번 비기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진짜 재밌지 않아? 남자끼리? 어? 멋있지 않아? 남자 주먹으로 딱 계속 비기는 거예요. 좋아요. 네. 답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쩔 수 없지. 잠깐 따라 나올래요? 자, 뭐 어쩔 수 없죠. 똑바로 앉아주세요. 잠깐만요. 이 사람들 이렇게 호흡 맞는 거 봐. 어머 이 사람들. 오 무슨 운동선수들 같아. 팀을 맞는 거 봐. 어 농구를 하나 만드시지 그러세요. 물자 퍼드 맞았는데 뭐. 오 이게 왜 갑자기 위로 올라갔어요. 원래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조금 더 올라가요. 자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자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세요. 아우 약했어 소리가. 아우 약했어 소리가. 내려주세요. 아우 약했어 소리가. 다시 갈게. 아 이거는 진짜로 다시 가도 화면에 볼 때 이상해. 아까. 어떻게? 아니, 둘이 딱 맞아요? 남자끼리? 아, 수구리. 예? 아, 남자끼리. 우리가 양쪽에서 어차피 남자끼리니까 둘이 딱 맞을게요. 예? 안 돼? 왜 이러냐 했더니. 아, 안 된대. 룰이 한 사람만 쟁반 맞고 한 소절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 우와. 하면서, 잠깐. 이거 봐요. 한 사람만 쟁반 맞고 한 사람만
사람만 점심 먹고 안 된대. 오케이 아쉽지만 뭐 할 수 없죠. 자, 자 강민 씨. 강병희 씨 멋진 모습 같이 한번. 사실 성인의 정신. 네. 신동엽 씨 밤길 조심하세요. 밤길 조심하세요. 여기 제가 듣고요. 효리 씨 소절을 듣는 거죠? 네. 자 가르쳐 주세요. 네. 저 혼자 나룻배를 저 간대요. 자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가수니까 음을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자. 나무를 할 때, 나무를 할 때. 다시 한번 시작.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찾은 자리.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미래도 미소. 미래도 미소. 미래도 미래도 미소. 미래도 미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구름단을 씻어준대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맞았어요.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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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띄워야 띄워. 아, 배를 띄워 잠이 들어도. 네. 사공이 배를. 배를. 타다. 사공이 배를 타고. 타고. 사공이 배를 타고 잠이 들어도. 어? 배를 타다가. 사공이 배를 타다가 사공이 배를 졌다 잠이 들어도 졌다 배를 타다. 근데 노를 졌다라고 표현하지 배를 졌다라고는 표현 안 해. 배를 저가 아닐 거 맞을 거 사공이 배를 젓. 그냥 뜻은 아니지만 그냥 노래니까 노를 졌다 잠이 들어도 이게 사실은 그러면 뜻은 되는데 그치? 배를 저가자 험한 그 있잖아 노래 있잖아. 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사공이 배를 저 잠이 들어도 이걸 한번 가고요. 졌다도 한번 가자고요. 사공이 배를 저 잠이 들어도 사공이 배를 저 잠이 들어도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배를. 배를? 네. 저가 아니면. 자, 배를. 타고로 해야 돼. 자, 타고 한번 가죠, 타고. 네, 타고. 어? 배. 졌다는 언제 가기로 했잖아. 졌다는 뜻이 아예 아닌 것 같은데. 사공이 배를. 배를 졌다는, 네, 그렇죠. 근데 배를 타고도 아닌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잠이 들어도는 말이. 자, 자, 지금 남은 건 배를 타고, 배를 타다. 아니면. 졌다. 배를 졌다. 아, 계속 저 졌다. 좀 미련이 많나 봐요. 배를 탈 때. 배를 탈 때. 그게 뭐야? 그러면 이제 배를 이렇게 타려고 내가 잠든 게 이게? 왜 빠져? 아니 배 탈 때 그냥. 그러니까 배 탈 때. 아니 타고를 한번 저도 했으니까 타고도 한번 해요. 그리고 틀리면은 마지막에 하면 우리가 상의해서 가자고요. 타고. 자, 타고. 네. 네. 아유미, 잘해야 돼요. 네. 다른 것을 틀리면 안 돼요. 사공이 배를 타고 잠이 들어도. 네. 사공이 배를 타고 남.
틀렸었잖아요 아까. 아니죠. 아니 솔직히 우리가 지금 말한 것 중에는 있어요? 그 정도는 가르쳐줄 수 있지 않아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 눈물이 글썽글썽이야. 말씀드릴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분명히. 아니 지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잘 못 배우고요. 이런 것만 배웠어. 이런 것만. 한 번 남았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어처구니가 없어. 오빠의 장하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자, 강병규 씨는 만약에 실패했다. 그럼 1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부담하실 거예요? 저요? 30만 원. 30만 원. 오, 그래도 네. 20만 원 평균 넘었어요. 자, 이수영 씨는 뭐 40만 원, 50만 원 얼마? 저는 50만 원. 50만 원. 어우, 진짜 착하다. 자, 그럼 20만 원 남았어요? 저는 아주 어려서 10만 원으로 할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이 5만 원씩. 그래요. 네. 멋진 게스트. 마음은 훈훈하고 험난하네요. 네. 네.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다섯 명이 힘을 합쳐서 불의 요소 돕는 거니까. 오, 저 두 분 어떻게 보니까 부부 같아요. 어떻게 생활력 강한, 생활력 엄청 강한 부부. 부부 사기다. 네? 집에 사람들 불러놓고 옷 다 벗겨놓고 가라고. 그러면은, 마지막은, 왜? 졌다를 계속 아까부터 주장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자 뜻대로. 아. 임자 뜻대로 졌다로 하구려. 예. 자, 이 없습니까? 네. 자, 졌다에 이 없습니까? 네. 자, 그럼 열 번째 시도. 이효리 씨가 극구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졌다로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이런 부부 사기단. 아니, 나 이런 어처구니 없을 때가. 아, 너무 허탈하다. 너무 미안하고. 자기 왜 그랬어? 너무 허탈하다. 너무 미안하고. 자기 왜 그랬어? 매니저, 저 5만 원 갖고 와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듣기 전에는 저는 이 노래를 항상 들을 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원래는. 바람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렇게 알았는데 다들 다 여기서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 2절을 틀어주세요. 졌다가 맞으면은 내가 진짜 잘못한 거지만 졌다가 틀리면은 솔직히 내가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간 아끼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이 사람들 정말 사람 잘 넘기겠네. 자, 한번 틀어주세요. 졌단가 아닌가. 이리 와. 나 못 참아. 너. 야. 배를 졌다. 어쨌든 뭐 제 불찰로 인해서 실패는. 오늘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고. 아, 너무 아쉽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에 이 멤버 그대로 해서 한번 기록 달성하자고요.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아니, 뭘 안녕히 계세요. 좀 이따 저희는 봐야죠. 예. 잠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